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. 와, 이게 왜 여기다 했냐면요. 이게 그 식탁은 밑에 있는데 엄청 쪼매네요. 이거는 쟁반. 역시 쟁반이 엄청 커. 아. 내가 또 이거랑 요즘 예전에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그 마열라면? 열라면인데 마열라면인가 그거 있잖아요. 그거랑 이렇게 두 개 샀는데 거기 우리 아파트 마트를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이거 두 개 농심 거 뭐 두 개 사면 10% 할인인데 아 마열라면 살까 막 하다가 이걸로 했는데 마열라면 이거 사니까 마열라면에 대한 그게 있네. 안 먹고 이거는 계속 먹어봐서 맛있어서 좋아하는 건데 그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. 날씨가 너무 급 추워져가지고 지금 완전 창문 다 열어놨더니 아니 내가 그릇이 잘 없어가지고 안 무너지겠지? 여기에다가 위에 명절 아이템 이번에는 스팸이 없어요. 우리는 스팸이랑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치핌이 있고 리치핌이 있는데 뭐가 난 거지? 두 개 다 먹어봐야겠다. 리치핌 뭐가 더 고급 이런 게 있나? 아오 돼지 미스트네.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이게 리치핌 오리 오른쪽 리치핌 when in 이치팜. 아 내가 양파 이거 쪼개 갖고 오느라 시간이 없었네. 와 김치 맛있겠다. 와 국수집 그 사장님 아들분 피자 시키려고 하다가 해장으로 소소하게 아주 부끄러워요. 전에 사용했던 그 그릇보다 그 냄비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. 이게 있었어요 집에. 와 맛있겠다. 이게 맞지? 오리 리치엠.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.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약간 똑똑한 게 해물 먹으니까 너무 배고파. 해물 먹으니까 기름기 빠지라고 양파 맛있겠다. 김치에 다 절여졌네. 와 알죠? 스팸도 그냥 스팸인 엄청 짠데 라이트 스팸인가 엄청 덜 짠 거 있어. 그거는 이렇게 끓여 먹거나 하면은 진짜 덜 짜거든요. 이거는 근데 짜다. 끓여도 그래도 맛있다. 진짜 기름진 걸 먹고 싶었어. 새끼 너무 귀여워. 새끼야 왜 이거 큰 걸 하니까 진짜 적어 보이고 형이 진짜 먹는 것 같지가 않다. 와 아, 만두 넣어야 되는데 만두 냉동실 만두 있는데 아 뜨거.
냄새 때문에 기침 마셨나? 너무 귀여워. 와 매워. 아 김치 매워. 아, 밥 먹고 싶다. 밥이 없나?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늙 모르면 마흔이니까 진짜 제가 서른 중반 때부터인가 아 내일 모레 마흔이야 내일 모레 마흔이야 했는데 진짜 내일 모레 마흔이 다 돼가네. 물론 정확히 하면 38 우리는 신라면 태양 아래 일부러 덜 익힌 다음에 껐거든요. 잘했다 잘했다. 아 김치가 매워. 이거 매운 김치 아니었는데. 아. 라면보다 맵네. 어 아, 매워. 김치 매워. 진짜 매워. 새끼였나? 엄마 하나 누군가 나가셨다. 나가셨다. 누가 나가신 거지? 아빠 나가셨어. 엄마 계세요? 아까 막 씻고 화장하는 동안 엄마 다시 들어오셨거든요. 소시지 데려다주고. 나 진짜 너무 열받는 게 또 누가 노래 부르는 거야? 열받지는 않고요. 이제 우리 밑에 층에는 우리 dog, it's 마리가 있고 윗집에는 이 남성분이 사시는 것 같은데 새벽만 되면 그렇게 노래방 베스트 무슨 뭐 남자들의 노래 알죠? 그거를 불러대고 우리 멍멍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고 우리는 가운데 낑겨서 저는 막 이게 막 너무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 그렇게 막 대낮부터 시작이네. 오늘은 어제 밤에 안 불렀네요. 어쩐지 어제 밤에 아무것도 안 부르더라. 근데 딱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. 나보다 어린 것 같아요. 내 또래 아니면 나보다 어려. 그 패기로 노래방 18번 계속 불러대는 거지. 온 태양 아래 살짝 미친 너. 엄청 큰데 여기는 안 들리겠네. 과연 리치엠은 이건 되게 묵직하고 덜 짜다. 이미 짠 걸 먹어서 못 느끼는 건가? 엄청 무거운 맛이고 이건 가벼운 맛. 우리 동네 또 종이 세탁소 아저씨가 아침마다 정말 세탁 엄청 길게 하거든요. 아침마다 정말 주말 빼고 맨날 돌아요. 그래서 항상
맡길 거 있으면 문 열고 아저씨 여기 어디요? 이러면 예 이러면서 내려요.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우리 여기 손 뻗으면 다 있어요. 네 남친만 없지 남친 빼고 있을 건 다 있어요. 아 난 너무 무릎이 아파다. 아직도 진짜 회복이 안 됐어요. 아, 오른쪽 무릎. 왜냐면 제가 MBC 다녔 3교대 MBC 했었잖아요. 거기가 점심에는 그래도 밥을 먹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은 밖에 못 나가는 일이라서 밥을 먹어도 안에서만 배달시켜서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점심에는 그래도 뭐 책상은 아니고 그냥 테이블에서 먹는데 이제 점심 빼고 3교대니까 뭐 저녁, 야식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이런 거는 자기 책상에서 거의 먹거나 안 먹거나 밥 시간이 따로 없었어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저 이런 적이 진짜 처음이거든요.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보통 회사는 9시간 많지.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. 근데 밖에 안 나가고 계속 앉아있어야 되니까 이게 굽혀져 있으니까 아파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일부러 정말 걸으려고 하고 편집할 때도 앉아있잖아. 일부러 다리 피면서 쪽발로 편집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으려 하다 안 나. 이게 계속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알아서 잠깐 다리 좀 뻗을게요. 내 분홍 소시지 같네. 이건 내가 발톱 보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쉬는 건데. 아, 양파 맵다. 다행히 옷에 안 올랐다. 튀긴 라면이 아니라 구운 라면? 안 튀긴 라면이어가지고 이게 느끼하지가 않네. 느끼한 거 먹고 싶다. 되게 호빵 먹고 싶다. 아 뭐였나? 우리 소세지 전원컵인데 오면은 가족끼리 밥 먹으면 짠하니까 소세지 짠용. 근데 한 6살까지는 요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 잔도 사이다 한 잔도 엄청 막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쬐끔해서 기별도 안 가겠지. 피자 먹고 싶어. 문 여는 데가 있나?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?
양파 먹어서 이 기름 다 빠진 걸로. 이 김치는 안 맵겠지? 맨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. 어우, 너무 셨어. 오셔. 아, 매워.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. 이게 없었는데 이게 추워져가지고 맨바닥이라서 이것만 깔고 자면 등이 너무 차가워서 등이랑 궁뎅이가 너무 차가지고 너무 추워. 바닥이 너무 춥네. 아우, 박스라도 돼야 되나? 아직 보일러는 틀 수가 없어서. 우리 집안의 모든 전기와 보일러와 에어컨은 세대주 담당이라 건들 수가 없어요. 서러움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도 갈 곳이 없네.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얘네도 키우는데 지금. 이제는 괜찮다. 어우, 개판이구만. 우리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. 구독 좋아요.